How are you?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아파트 썰 콘텐츠 신화썰 예, 찾아왔습니다. 드디어 12화 청목기 편이 방영이 됐어요. 그리고 무려 진짜 오피키언이 등장을 했는데 퀴즈를 풀어보면서 예, 하나씩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가은이는 무엇으로 검사를 받았나요? 지난 시간에 가은이가 자간을 잡아내고 나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와 시대 좋아졌어 로봇으로다가 쫙 스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. 로봇 그 와중에 이제 의식은 잃은 상태에서 가은이 꿈에 오피키언의 세계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때 로봇 팔이 갑자기 가은이를 붙잡습니다. 발목을 잡아지켰죠. 여섯 번째 예언의 주인공은 뭐 오피키언이다 아니면은 뭐 가은이다 떡밥이 하나도 안 풀렸었을 때는 그런 추측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확실히 밝혀졌죠. 검은 영혼이 철의 심장의 깃들이라 원은이 수술 로봇의 깃들이라 굉장히 직관적인 예언이었어요. 신비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리우는 혼자 왔다. 굉장히 나 이제 정목기가 활개를 치려던 딱 타이밍에 구세주같이 등장한 리오니와 그리고 사라입니다. 사라도 같이 있었어요. 문제 15번 6개 예언을 모두 해결한 후 세계 멸망을 멈췄다? 아닙니다. 여섯 번째 예언이 오피키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이걸 또 뒤통수를 쳤습니다. 가은이가 딱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끝 아니야 예언한 게 더 있어. 결국에는 여섯 개 예언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숨겨진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예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피키언이었던 거죠. 문제 16번 오피키언이 있는 곳을 찾았는 사람은요 가은이가 예언판을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내딱 찍어가지고 오피키언을 만날 수 있는 포탈을 만들어냅니다. 오피키언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? 석판 속에 숨겨져 있던 차원의 틈이 발견이 되면서 거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. 오피키언의 정체가 딱 나와버렸는데 선기도 악기도 아닌 기계 그 자체였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야 이제 다음 화가 진짜 마지막이에요. 드디어 이제 오피키언의 그동안 그냥 짧게만 나왔었던 오피키언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어요. 야 능력이 화려하더만 그동안 나왔던 예언기 6마리를 그냥 싹 다 소환해내는 모습을 보고 끝판왕 느낌은 확실히 나더라고. 아 그리고 마지막 합체귀신 남았었잖아요. 하나가 바로 맨티 두억신이 끝판왕 보스에게 대적하는 합체 귀신이만큼 이전 보스였던 두억신이와 합체한 맨티 두억신이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? 추측을 해보면 이 기계 얼굴이 이전에 연금술사 가은이 전생의 아빠의 그 연구실에서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나왔었고 오피키언 자체가 그냥 기계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요? 그 조종하는 사람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뿌려진 떡밥 갖고만 따졌을 때 연금술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거든요. 아 그리고 나서 딱 오피키언이 등장하자마자 괴물의 예언은 실행하마라. 이제 오피키언과의 예, 배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떡밥은 오피키언의 흑막이 누군가 딱 그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요 오피키언의 정체에 뭘 것 같나요?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요 예 다음 시간에 오피키언과의 최종전 감상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화 짜리님들 휴바